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30년 전 광주에서 1200여 명이 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모아 일본에 집단소송을 청구했던 천인소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2의 천인소송을 위한 준비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이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합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2년 광주 대동구, 수많은 시민들이 학교 강당에 모여 있습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 겁니다. 이른바 천인소송이라고 불린 이 소송엔 일제시대 때 군인 노무자 등으로 끌려가 피해를 입은 당사자 등 1200여 명의 원고가 참여했습니다. 천인소송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당시 최대 규모의 집단 소송입니다.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굶주림과 구타와 학대 속에서 굴욕감에 치를 떨어야 했던 수많은 피해자 여러분, 왜 우리는 그 상처에 치유도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도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천인 소송의 뜻을 이어받아 또 한 번의 집단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번 소송 상대는 일본 정부가 아니라 강제 노역을 시켰던 전범 기업들입니다. 지난주 이 같은 계획을 회견을 통해 밝힌 이후 아직 정식 접수 기간이 아닌데도 100통이 넘는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네, 그러면 네, 그럼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피해자는 징용에 끌려갔다가 해방 뒤 손수레에 실려 돌아왔고, 또 다른 피해자는 지하 1000m 탄광에서 혹사를 당했다는 다양한 사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집단 소송을 통해서 일본 전범 기업에 다시 압박을 하고, 일본 정부는 이 많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는 목소리를 좀 전하고 싶고, 아울러 우리 정부는 피해자 신고조차 받지 않고 있는데 정부도 좀 한일 정부를 좀 끌어내는 그런 역할. 시민 모임은 내일부터 이곳 민원실에 접수 창고를 마련해 놓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받습니다. 27년 전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내지 못한 사죄와 배상을 제2의 천인 소송으로 받아내 피해자들의 한맺힌 절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역사적인 날이 다시 밝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